지금 뭔가 느낌 오지 않냐? 뭔가 멋진 분 나타날 것 같은? 야, 역시 홍대다 진짜. 오늘 굉장히 또 멋진 분들 많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1등인 독보적이지 않나? 진짜 스타일이 네. 미쳤어요 진짜.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누구신가요? 고은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디에 와 있냐? 바로 홍익대학교에 왔는데 홍대 왜 온지 아세요? 네, 좋은 사람을 찾기 위해서. 좋은 사람이요? 결혼정보회사? 아빠팀에서 새롭게 진행하는 컨텐츠, 핫키즈 컨텐츠를 진행하러 홍익대학교에 왔는데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멋진 분들을 찾아서 이제 그들의 아웃핏도 찍고 그들의 패션에 대한 뭐 철학과 이런 걸 약간 물어보는 그런 컨텐츠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유퀴즈 하면 또 뭐가 생각나요? 유재석이요. 아, 그쵸. 유재석이 메인이긴 하지만 퀴즈를 해서 선물을 주잖아. 아, 네. 그래서 이 가방 안에 선물이 가득합니다. 인터뷰를 해주시는 분들에게 또 감사한 마음으로 소정의 선물까지 드리는 컨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홍익대학교를 가장 먼저 온 이유가 홍대 하면은 뭐가 생각나? 클럽! 아, 그치 그치. 클럽에 가면은 어떤 분들이 많아? 페피 페피. 아, 맞아요. 멋진 분들이 많잖아. 그래서 홍대를 가장 먼저 왔습니다. 대학교를 언제 마지막으로 뭐 와보셨어요? 와, 진짜 까마득한데 13년 정도? 은비 씨는 얼마나 됐어요? 대학교요? 네. 대학 나오셨어요? 아니요. 아, 자, 그래서 오늘의 핫키즈 컨텐츠 홍대의 멋진 분들을 한번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대학교들 비대면 수업 많이 하잖아. 다행히도 학교 와보니까 사람들이 좀 있네. 홍대 온다고 최대한 약간 꾸러기처럼 입고 왔는데. 아, 꾸러기예요? 약간 홍대생 같아? 학교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자, 이거 어느 과를 가야 기숙사. 멋진 기숙사를 가야 된다고? 여기 Q&A라고 써져 있는데 물어봐도 되는 건가요? 홍대 하면은 굉장히 뭔가 힙하고 이런 멋진 이미지가 있잖아요. 혹시 그런 분들은 어디 가야 제가 찾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미대 쪽, 미대 많은 건물 좀 많이 가시면 조형관에 아마 패딩과가 있어서 네네. 그분들이 옷을 멋있게 입지 않나. 아, 학식도 하나요? 네네, 학식하고 있어요. 혹시 맛은 어때요? 그럼 약간 4,000원 주고 먹기에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국 학생 마공공입니다. 패션 디자인 학생입니다. 중국에서 오셨어요? 네네. 아, 네. 진경이라고 합니다. 아, 오늘 두 분 다 한국말 굉장히 잘하시네요. 아니요. 아, 옷 입을 때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무엇이세요? 스타일이? 느낌? 느낌? 네. 느낌. 아, 느낌. 필, 필.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가 어떻게 되세요? 비비안 웨스트우드. 아, 그 오늘 착장에 그 비비안 웨스트우드가 있나요? 네. 아, 목걸이. 맨투맨은 혹시 어디 거예요? 자라. 자라. 아, 가방은 어느 브랜드예요? 코치. 아, 코치. 아, 멋있어요. 두 분 다 혹시 명품 쪽도 좋아하시나요? 네. 발렌시아가 브랜드 아시나요? 네. 발렌시아가는 어느 나라 브랜드인가요? 프랑스? 프랑스. 어, 정답입니다. 자, 그럼 하나 뽑아주시죠. 그린. 별로세요? 찰떡이네요. 헤어 컬러랑. 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대 실내건축학과 2학번. 본인 오늘 룩을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원래 평소에 자켓을 많이 안 입는데 네네. 약간 좀 자켓을 입으면 약간 좀 뭐 포멀한 느낌. 어, 그쵸. 할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약간 좀 스웨트를 입어서 좀 편한 느낌을 주려고. 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언밸런스 할 수 있는 그런 코디인데 자켓 안에는 또 나이키 그냥 기본 추리닝을 입으신 거죠? 바람막이. 바람막이를 입고 그냥 추리닝 바지. 슬리퍼는 뭐예요? 그 집에서 늦어갖고 그냥 신고 나오신 건 아니죠? 무인용품 네. 실내화인데 네. 밖에서 신으려고 밑창을 달아서. 우와. 질문. 네. 밑창은 어디서 구하셨어요? 아, 이거 그냥 삼손 슬리퍼. 그거 잡아당기면 빠지는데. 대박이다. 지금 이제 또 멋진 가방을 메고 오셨는데 이 가방이 어느 브랜드죠? 이건 아크테릭스 가방. 자, 그러면 아크테릭스의 스펠링은 어떻게 될까요? ARCTY.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저를 아시나요? 아, 당연히 알죠. 리얼 라쿤나 리얼이라고. 네. 진짜만 알아보는 거예요. 첨예미술 패션 디자인과 21학번 박선우라고 합니다. 착장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아래서부터 위에까지 거의 다 빈티지고. 네. 이거는 더블 아래 제품이고. 가방은 그냥 뭐 커스텀한 거. 어, 본인이요? 와, 이런 막 패치 달고 찌터드 받고. 혹시 이거는
저는 이거 나이키인 줄 알았어요. 아, 본인이 코디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무엇인가요? 그날 딱 아침에 양치를 하고 나면 어떤 스타일을 입고 싶다 그게 딱 떠오르거든요. 그럼 오늘은 딱 양치하면서 어떤 게 떠오르신 거예요? 오늘은 빈티지다. 네. 이거 하고 계신 이 액세서리 더블 아레는 어느 나라 브랜드일까요? 미국이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더블 아레의 디자이너 창립주는 누구일까요? 랄프 로렌. 아,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랄프 로렌의 제 스케일 아시죠? 네, 알죠. 네, 선물도 그거에 맞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기회 한번 더 드려요. 네. 오. 사진 찍기 vs 슈브질. 이거 아닐까요? 저희는 삭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오, 맛있겠다. 얼른 드세요. 삭식 처음 먹어요? 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먹었구나. 네. 제가 구독자 2만 명 때쯤이 때부터 뭔가 봤었던 것 같은데. 가장 재밌게 본 거? 백화점에서 약간 아, 배부르다. 너무 배가 부르고 지금 뭔가 느낌 오지 않냐? 뭔가 멋진 분 나타날 것 같은? 복이 많은 사람, 얼굴에 복이 많은 사람이 보일 것 같아요. 야, 홍 역시 역시 홍대다 진짜. 안녕하세요. 어? 왜 너 이분 TV에서 봤어? 네, 안녕하세요. 맨날 보는 웹보입니다. 아니, 홍대 왔다고 인스타 스토리 올렸길래 나 홍대지라고 보냈더니만 바로 전화 오더라고요. 일단 웹보이님, 네. 오늘 본인 착장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요? 요거는 민타임이라고 샘플라스에서 가죽이 좋은데 이거? 무슨 네. 가죽이에요? 인조 가죽 같아요. 이거 모자는 갤러리백. 와, 아, 요즘 유행하는 거. 핫한 거. 네. 요거는 032C 그 압구정 갤러리야. 거긴 민감한 부분. 그다음에 요거는 그레일즈라고 그레일즈 바지 맛집입니다. 요즘 빠져요. 잘하잖아 그레일즈. 신발은? 요거는 뭐 아시다시피 스캇 원 모카 못 산 사람들 사는 거. 나. 스캇 맛. 스캇 맛. 다크 모카. 다크 모카. 아니 웹버님 다음 스케줄 어떻게 되세요? 오늘은 없어요. 그럼 뭐 같이 동행하시죠 오늘. 선물 하나 줄게. 이거 보니까요. 가자 오늘 함께 하자. 설마 여기 어디 밥 먹고 나면 후식 같은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홍대 다니고 있는 박경리라고 합니다. 홍익대학교 17학번 자율전공학과 25살 김찬. 과는 다르네요 서로. 네. 뭐 어떻게 만나시게 된 거예요? 과팅 이런 건가? 브레인 서즈라고 동아리에서 힙합 동아리를 하고 있는. 홍대 또 힙합 동아리 유명하지 않나요? 네. 네. 혹시 유튜브 맞아요. 채널 게시되나요? 네. 네. 여러분 브레인 서즈 유튜브 검색창에 검색. 아 갑자기 이렇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유 학생 그 로꼬 형한테 칭찬 받건데. 두 분 스타일이 굉장히 멋진데 오늘 착장 소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원래 학교 롱패딩만 입고 다니다가 저도 제 패딩 한번 갖고 싶어서 작년에 샀었고요. 이것도 앤더슨 거기서 그냥 이뻐 보이길래 하나 샀고 그리고 네, 이거는 휴가 나와가지고 아 휴가 잘릴 뻔한 날 충동 구매 해버려서 시계는 군인한테는 롤렉살인가요? 아 그래서 저 이거 안 들고 갔어요. 여자친구분도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기본 블레이저 적게 에이블리에서 산 네. 니트 원피스 네. 그리고 신발 이번에 얼마 전에 생일이었어가지고 오 보던 원 미드 다이아몬드 제품이라고. 저는 양말을 짝짝이로 신고 있는 줄 알았어요. 저도 아, 센스가 있다 이러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군대였네. 말씀을 해주시는 동안 남자친구분께서 제품만 얘기하면 오 이러시는데 아 제 여자친구는 잘 아는데 브랜드를 잘 몰라. 원래 옷을 잘 못 입던 친구야. 맞는지 얼마나 됐어요? 1년 넘게 만나 500일 넘게 만났는데 이제 썸을 한 달 정도 탔어요. 그동안 여름이었거든요. 네. 옷이 한 달 동안 본 게 내버린 거 그랬어요. 위아래 진짜요? 다. 아 근데 지금은 굉장히 또 힙해지셔서 지금은 패셔니스타 같아요. 비니도 딱 멋있게 쓰시고 저희가 또 시간 오래 뺏을 수 없으니까 퀴즈를 하나 내고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동시에 말씀해 주셔야 돼요. 연애한 일은 며칠일까요? 하나 둘 셋. 8월 3일. 싸운다 야 진짜. 잠깐만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 제일 좋은 선물을 공개해드릴게요. 아야야 하지마. 제일 좋은 선물이거든요 이게. 오. 아 네네. 그 유튜브 경매 같은 거 하시죠? 아 네 맞아요. 그 팬맨들스 바지를 샀었어요. 근데 왜 몰라 모르셨어요? 실물을 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굉장히 또 멋진 분들 많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1등인 독보적이지 않나 진짜. 감사합니다. 와 스타일이 네. 미쳤어요 진짜. 홍익대학교 디자인과 다니고 있는 21학번 김지성입니다. 본인도 본인이 멋진 거 알죠? 아 그냥 제가 만족하는 정도까지. 자 오늘 본인 착장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알렉산더 왕을 좋아해가지고 네네. 패딩이랑 속옷이랑 가방. 이거 노트북 파우치도 아랑이에요? 아 아랑에서 줘가지고 대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 예뻐가지고 신발은 그냥
어디서 샀는데 기억이 안 나는? 아. 지나가다 산 것 같아, 동네 같은 데서. 모자는요? 서저리 친구가 선물 줘가지고. 어. 이거 그 비우님이 쓰셨던 것 같은데? 어 맞아요, 쇼미 때 맞아요. 네. 그거 보고 친구가 선물해줘가지고. 아. 혹시 가격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가격대요? 이게 90만원이었던 것 같고. 이거는 여성용인 거죠? 아 네네, 여성용. 반스는? 20만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요? 반스 20만원? 바지도 그냥 보세였던 것 같아요. 아. 가방이 40만원. 가방이 되게 귀엽다. 그니까 아, 소화하기가 쉽지 않은 룩인데 진짜 멋있게 소화를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 정도로 바지 열고 다니면 안 내려가나요? 계속 이러고 다니니까 바지도 눈치껏. 아, 눈치가 빠르네. 이 안에 속옷을 하나 더 입으셨나요? 아 그쵸, 안에 속옷 입죠. 아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속옷이라기보다는 허리용으로 입는 듯. 허리 예쁘라고 입는 듯. 안에는 네, 켈빈 클라인. 약간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룩을 어떻게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허리가 좀 많이 말라가지고 약간 여자 모델 입듯이 따라서 입는 편인데. 젠더리스 룩을 좀 선호하시는 편이에요? 네, 그냥 그게 예쁘더라고요, 마른 사람한테. 좀. 올해 본인이 좀 갖고 싶은 아이템이 하나 있다. 아, 위시리스트 아이템. 아, 그 릭 오웬스에서 패딩이 나왔는데, 패딩인데 똑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붙어있는 패딩이 있더라고요. 반스가 붙어있는 패딩? 아, 딱 여기까지 막 허리를 잡아주는 패딩. 아, 퀴즈를 먼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보이님이 오늘 입은 속옷 색깔은 무엇일까요? 나도 잘 모르는데. 무채색 좋아하세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약간... 그럼 일단 웹보이님 살짝 한번 볼 수 있나요, 본인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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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빠기는 알려. 힙합, 힌트 힙합. 풀어줬어. 회색으로 가겠습니다. 아, 맞아요. 그레이. 아, 그레이. 아, 네, 신발 닦으면 물티슈예요. 감사합니다. 거의 썸네일이야. 넌 진짜 썸네일급이야. 진짜로. 오늘 이렇게 특별 게스트 은비와 또 웹보이가 촬영을 또 도와주셨는데 네. 아 어떤 것 같아요? 우리 지금 핫키즈 콘텐츠 아무리 생각해도 형이 대단한 것 같아요. 왜요? 사람 불러내놓고 지금 몇 시간을 잡고 있는 거예요. 아 왜 안 갔어요? 능력 이번 막 끝나고 기는 올라올 때 그 운세를 뽑았는데 분수를 지키고 집에 있으면 과실이 없을 것이다. 밖에서 세일을 도모함에 있어 실패하기 쉽다. 그래도 굉장히 멋진 분들 인터뷰를 또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다행히도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긴 해. 진짜 괜찮으신 분들이 많았는데 거절을 많이 당했어. 까이다 까이다 너무 까이니까 야 나보고 가서 좀 물어봐달랜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홍익대학교 와서 저희가 핫키즈 콘텐츠를 해봤고 다음에는 또 다른 스팟 다른 대학교 가서 콘텐츠를 한번 찍어보도록 학교로만 갈 거예요? 여대도 가요? 그때는 그런 흰 셔츠에 청바지 그건 입고 그건 추워요 아직은. 자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들 좋은 하루 되세요. 바이바이 핫바바이 Bye.